연두새콩 꼬투리 속에 완두콩 오형제가 살고 있었대. 완두콩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가볼까? 완두콩 오형제. 어느 조그만 콩꼬투리 속에 다섯 알의 완두콩 형제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우, 답답해. 언제까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되지? 아우, 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봤으면. 콩꼬투리는 점점 익어가더니 어느 날 툭 하고 터졌어요. 완두콩들은 밝은 햇빛 속으로 튀어나왔어요. 우와, 눈부셔! 이야,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손이 다가오더니 콩꼬투리를 덥석 집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느 소년의 손이었어요. 소년은 완두콩 오형제를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어요. 소년은 첫째 완두콩을 새 총에 넣고 힘껏 쏘아 날렸어요. 첫째 완두콩은 날개라도 단 듯 하늘로 슝 날아갔어요. 야호! 난 넓은 세상으로 간다! 아무도 날 못 잡을걸! 첫째 완두콩은 어느 지붕의 물받이통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지붕 위에 앉아있던 비둘기가 첫째 완두콩을 보고 가까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안 돼! 오지 마! 첫째 완두콩은 비둘기에게 그만 꿀꺽 먹히고 말았답니다. 소년은 나머지 네 알의 완두콩도 모두 새총으로 쏘아 날렸어요. 둘째 완두콩은 자랑스럽게 외치며 날아갔어요. 야! 난 나와 꼭 닮은 해니한테 갈 거야! 아직 잠에서 덜 깬 셋째와 넷째는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아무데나 가서 잠이나 쉴 것 찾으면. 막내 완두콩은 아무 말 없이 날아갔어요. 둘째 완두콩은 해님에게 가기는커녕 냄새나는 하수도 물속에 떨어졌어요. 며칠 동안 하수도 물속에 누워있자 몸에 잔뜩 물이 배어들어 둘째 완두콩의 몸이 뚱뚱해졌어요. 이게 뭐야? 몸이 퉁퉁 불어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게으름뱅이 셋째, 넷째 완두콩은 사람들이 많은 공원에 떨어졌어요. 여긴 너무 시끄러워. 어서 잠잘 데를 찾아야 할 텐데. 안 돼. 셋째, 넷째 완두콩은 공원에 있는 비둘기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막내 완두콩이 떨어진 곳은 어느 다락방 창문 앞이었어요. 그 다락방에는 몸이 아픈 소녀가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지요. 엄마,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금방 나아서 곧 밖에서 뛰어놀게 될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완두콩은 소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막내 완두콩은 창문 앞 판자 아래에 있는 작은 틈으로 또르르 굴러갔어요. 여긴 흙도 있고 부드러운 이끼도 있네. 여기서 살면 되겠다. 어느 날 소녀는 창문 앞에서 연두색 싹을 발견했어요. 저게 뭐예요? 소녀의 엄마는 소녀에게 그것이 완두콩 싹이라고 말해줬어요.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싹을 틔웠을까? 소녀는 창문 앞 틈에 싹을 틔운 완두콩이 너무 신기했어요. 소녀는 물도 주며 정성껏 돌봐주었답니다. 완두콩 줄기는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새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엄마! 완두콩이 꽃을 피웠어요! 정말이니? 네가 물을 주면 정성껏 키워주니까 완두콩이 고맙다고 선물을 주었나 보구나. 완두콩아, 고마워. 이젠 정말 아프지 않을 것 같아. 소녀는 완두콩 줄기가 자라는 것을 보며 하루하루 건강해졌어요. 어느덧 소녀는 건강을 되찾아 밖에서 뛰어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막내 완두콩은 소녀가 뛰어노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무척 기뻐했답니다. 와, 막내 완두콩이 소녀에게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었네. 나도 이제부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 아이가 될 거야.